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요 자료고요. 예, 소개받았던 저는 주식회사 플랫팜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주키즈라고 하는 회사의 창업자이자 CEO로 재직 중인 이효섭이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에 창업돼서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창업돼가지고 10년 정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자료 좀점그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건 2017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약 6년 정도 이제 해외 진출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저희 회사는 뭐 뒤에 조금씩 내용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들은 좀 아시아 마켓, 특히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희가 활약하고 있는 그 베트남의 시장, 그리고 스타트업으로서 진출할 때 어떤 팁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약 6년간 제가 좀뭐 체험하고 몸소 느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한번 조직화를 머릿속에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들이 거기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꼭 한국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제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 시장에서 어떤 겨냥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좀 좌표가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는 걸로 이제 타입을 시켰지만,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좀 많은 국가들이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화를 시키기보다는 그래도 베트남으로 적었지만, 그렇게 좀 유추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비슷하게 이제 베트남의 그 시장으로서 잠재력, 그리고 생산 거점으로서 잠재력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두 가지는 정말 다르잖아요. 생산 기지로 본다면 거기에 정말로 프로덕션을 위한 것들을 하는 거고, 시장으로 본다면 거기에 있는 시장의 소비자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혼재돼서 생각이 기회가 많다, 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뭐 경제 성장률이 뭐 7%, 8%가 된다, 이런 것들의 뒤에 이렇게 구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템으로 봤었을 때는 좀그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하이테크 쪽에 좀그 가상 현실 이런 부분, 뭐 오피스 쪽에 가까운 이쪽이라고 본다면, 뭐 저희가 그 소개해 주셨던 아이템 같은 건 이제 그 IP 비즈니스잖아요. 그 캐릭터 비즈니스 같은 경우 이제 좀 전통 산업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스타트업이고 뭐 IT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산업에서 되게 스펙트럼이 넓죠. 하이테크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그 저희가 그네 가지 경우의 수가 이 조합인 거죠. 뭐 생산 거점인데 전통 시장을 겨냥하는 것들, 아니면 소비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 하이테크 아이템을 한다, 뭐 이런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뭐 가능한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그좀 꼽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기대감들은 이제 생산 거점으로서의 기대하는 부분들, 이런 요소들인 것 같아요. 뭐 너무 그냥 뻔한 이야기들이죠. 뭐 실제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들, 공감이 엄청 많이 가는 부분들인데, 특히 좀 IT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소싱 하기가 좋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인력들을 저희가 그 채용하기에 좋고, 정책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자면 그 해외에 있는 투자자로서 그 베트남 시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투자자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투자 유입하는 정책도 굉장히 좀 친화적인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를 매력으로 많이 느끼고, 반대편 이제 소비 시장 쪽에서는 그 완전 소비자들의 그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젊은 인구들의, 그리고 모바일 친화적인 인구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스타트업, 그러니까 글로벌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함이 큰, 구매력이 높아지는, 그 되게 지금 매력적인 키워드를 많이 갖고 있는 소비 시장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그게 그 하나로 묶기에는 좀 어려운, 좀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으로서는 어떤 데다가 우리 아이템을 포지셔닝하고 타겟팅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6년여간 봐왔던 그 많은 스타트업들을 봤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았던 데는 좀 성공률이 높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뭐 처음부터 생각을 했든 점점 그렇게 가까이 가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할 때 성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의 경우, 그럼 저희는 지금 베트남, 한국에 여전히 본사가 있고 저희는 베트남이 지사거든요. 네, 베트남 지사에서 지금 그 한국 본사와 같이 하고 있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소개해 주셨던 그런 IP인데, 이게 전통 산업이죠. 그 IP 비즈니스, 뭐 라이센스 비즈니스고, 그 IP, 그 디지털 컨텐츠 비즈니스예요. 뭐
OTT나 그런 방송에 올라가는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교육용 컨텐츠를 캐릭터랑 같이 만든다거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이미 검증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모델을 근데 생산한다. 그러면 그런 거죠.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베트남에도 호치민에도 뭐 3D 애니메이션 만들어준 스튜디오도 많고 뭐 컨텐츠 뭐 디지털 마케팅 하는 아웃소싱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생산을 그 프로덕션을 같이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전동 사람을 찍었지만 베트남을 이제 소비 시장 쪽으로 더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이 조금 히스토리를 보자면 원래 하고 이전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는 이제 이모티콘 플랫폼을 해서 많은 캐릭터 IP들이 그 콘텐츠를 올리고 저희가 그 제휴되어 있는 파트너 플랫 그 메신저라든가 그런 소셜 플랫폼에 저희가 콘텐츠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베트남에는 카카오가 베트남에 왜 진출했는가를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베트남에도 그러니까 거의 한국은 이제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고 뭐 그런 한국에서 그 토종 메신저라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의외로 그런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왓츠앱이나 뭐 예전에 바이버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썼었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IT가 강하기도 하고 국민성도 비슷한지 그런 자체 토종 메신저를 그 넘버원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로라고 하는 메신저였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 이모티콘 솔루션의 그 파트너십이 맺어지면서 저희 컨텐츠들을 그쪽에 뿌리기 시작하면서 되게 뭐 근데 베트남에만 메신저를 뿌린 게 아니라 뭐 왓츠앱이라든가 뭐 메타그룹이라든가 되게 많은 그 메신저에 저희가 컨텐츠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이 메신저에서 한국의 이모티콘 컨텐츠가 너무 잘 그 소비가 되고 반응이 유독 뜨겁게 나와서 그때 저희가 아 그럼 베트남의 그 카카오 프렌드와 카카오톡의 그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잘로라는 메신저는 카카오톡을 대체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대체하고 있는 건데 카카오 프렌즈라는 그런 IP 플레이는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해야겠다. 이미 저희가 이모티콘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 공급되고 있는 이모티콘 컨텐츠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그 IP를 저희 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베트남 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던 거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가장 데이터적으로 봤었을 때 두드러지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면서 베트남의 팀 셋업을 하면서 이제 좀 그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이모티콘 다운로드 수가 뭐 이 사용 수로 보면 몇십억 회 이 정도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컨텐츠를 계속 많이 생산해가지고 배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카오 프렌즈 벤치마킹 했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그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고 하는 그게 됐겠죠. 왜냐하면 그 잘로라는 메신저에 저희처럼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계속 배포하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칭 약간 타칭 그 국민 캐릭터화가 된 거인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올리고 메신저도 거기가 이제 계속 좀 잘 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2년 동안 저희가 컨텐츠에 투자한 결과 이제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이런 머천다이징 상품이라든가 그 뭐 보시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라이센싱 제품들 이 회사들이 뭐 선하우스는 뭐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약간 그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으로 치면 뭐 한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포지셔닝을 하는 회사고 뭐 여기 있는 킴동이라는 회사는 뭐 가장 큰 아이들 그 뭐 외서 및 그 자체 그 출판을 하는 회사고 그냥 거의 뭐 한국에서는 되게 잘 알려진 뭐 인생네컷 이런 정말 그 카테고리에 있는 가장 그 탑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라이센스를 판매를 해서 상품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발생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 캐릭터 IP 비즈니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그 콘텐츠 배포 능력을 합쳤을 때 그 시장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기회가 있다라는 건 분명히 포착을 했지만 시장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년 전, 5년 전 하면 그때 뭐 작년에야 저희가 거의 3년 이상 이 캐릭터를 배포하고 콘텐츠를 보여준 이후에야 브랜드들에서 이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구매하기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지적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나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좀 문화 및 시장이 형성되어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기대하고 왜냐하면
시장도 그 시대상도 계속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트남이나 동남아 시장도 분명히 캐릭터 마케팅을 많이 할 것이고 캐릭터를 활용한 그 IP 라이센스를 기꺼이 돈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식재산권 뭐 작년 말에는 심지어 하노이에서 IP 데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지식재산권을 홍보하는 뭐 그런 기념일까지도 만들 정도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것들을 뭐 저희로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행사에도 저희 그 주키즈 캐릭터가 나가가지고 뭐 홍보도 하고 대표 사례로 이제 소개가 될 정도로 시장이 이제 조금씩 무르익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당연히 3, 4년 전에는 저희가 몰랐으니까 좀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들이 좀 그냥 휘발되는 것들로 가면 그런 말하자면 그냥 한번 보고 컨텐츠 소비하고 즐기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저희한테 축적되는 게 없으니까 자산을 확보하는 것들 뭐 당연히 뭐 상표권이라든가 현지에 있는 그런 뭐 그런 지식재산권적인 그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확보를 하려고 했고 그 인력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꽤 안정화됐지만 처음에는 그 인력의 교체가 되게 좀 잦은 편이었거든요. 계속 그 들고 나가고가 되게 심했어요. 그러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축적이 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조직력이 살아나진 않는 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뭐 되게 지니어스 정말 천재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아트 디렉터나 뭐 크리에이터들을 막 영입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을 잘 만들고 그 같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랑 컨텐츠를 평가하고 그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말 그대로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그 시스템으로 인력들이 들어와서 성과를 내고 뭐 이렇게 저희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저희 자산이 남을 수 있게 이런 것들로 좀 결정을 했던 것들이 인력이 초반에 막 그 들고 나가는 게 좀 빈번했을 때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캐릭터의 디자인의 퀄리티라든가 컨텐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세일즈 도입 시점은 저희가 그런 말하자면 2, 3년 동안은 거의 계속 적자로 계속 그 컨텐츠 만들고 파트너링 하는데 이제 소비를 했던 건데 그때 무리하게 좀 세일즈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투자 그러니까 그 베트남 지사를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좀 꾸준하게. 근데 뭐 1년 하고 뭐 성과만 보고 말하자면 매출 성과만 보고 접거나 2년 하고 접거나 했었으면 사실은 뭐 지금의 좀 저런 상황들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 투자를 좀 지켰고 그 다음에 세일즈가 돼야 되는 시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꾸준하게 그런 파트너들한테 라이센스 판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컨텐츠만 집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좀 뭐 에이전시도 통하고 그런 중간에 채널들 통해서 이제 회사들이 캐릭터 IP를 돈을 주고 산다. 아니면 이제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사람들이 OTT에서 돈을 주고 보기 시작했다. 라는 사인들과 그런 시그널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아 이제 세일즈 도입하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시점도 뭐 너무 늦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저희가 전통산업에서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를 소비시장으로 봤었을 때 좀 고려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모티콘 플랫폼을 하고 IP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저희는 컨텐츠랑 그런 IT 기술을 섞어서 할 수 있는 좀 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는 그 블록체인 기술들을 활용해서 뭐 IP를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NFT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캐릭터 IP를 뭐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였는데 재밌는 거는 그 베트남이 블록체인과 웹3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시겠지만 그쪽에 유니콘 기업들도 계속 다수 배출이 되었던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웹2 그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뜨면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회사들이 나왔던 것들을 이제 좀 퀀텀 점프해서 완전히 웹3 쪽에서 그런 굉장히 뭐 한마디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자본들이 뭐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싱가포르든 말레이시아든 자본들이 중국 자본까지 해서 그 베트남으로 많이 몰렸었어요. IT가 강하고 그런 또 뭐 시장으로서도 매력 있겠지만 어쨌든 그 프로덕션이 가능한 나라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고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를 이제 생산을 같이 하는 프로덕션 팀을 거기서 만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되게 좀 더 IT 드리븐으로 하이테크로 가보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약 1년 전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 아이템은 아직 뭐 시장에서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제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것도 좀 챌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멤버들이 저희의 그 웹3 팀 멤버로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호치민의 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재들이 그 웹3 블록체인 쪽에 베트남의 개발자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리고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다 어떤 프로젝트의 성공이 될 것 같은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웹3 프로젝트로 보면 완전히 그 회사는 오래됐지만 완전히 그 초기 모델이었는데 완전히 초기 모델이었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그들이 좀 주저할 수도 있죠. 저희 팀에 조인하는 것이.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호치민에 그 호치민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구역이 1군, 2군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1군 시내 중심의 그 건물에서 두 층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웹3 팀이 뭐 5층에 있고 이제 그 IP 그 캐릭터 IP 하는 팀이 이제 6층에 있는데 항상 이제 그래서 그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로 인터뷰를 하러 오는 분들이나 저희가 영입하는 분들은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나서 항상 6층을 같이 모시고 가서 저희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베트남에 있는 거의 뭐 젊은 모든 분들은 다 저희 캐릭터를 알고 있거든요. 카카오 프렌즈를 우리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뭐 이름을 알고 뭐 히스토리 알고 이러진 못하지만 그냥 보면 알잖아요. 내가 아는 캐릭터. 그 정도의 인지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뭐 웹3 쪽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우리 팀은 이미 이런 협력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러면 되게 표정이 되게 밝아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믿을만한 팀이고 그리고 워낙에 뭐 되게 안 좋은 조건이죠. 외국인으로서 그러니까 외국 스타트업인데 웹3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야반도주 같은 걸 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경우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스타트업들이 잘 안 되면 그냥 갑자기 접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웹3는 워낙에 그런 일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디벨롭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믿고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야비하게 활용하면서 팀을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선순환이 베트남에서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운 레슨이라고 한다면 현지 시장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하려면 어쨌든 그 IT 기반의 사업들은 다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의 특성으로 봤었을 때 뭐 개발에서도 굳이 또 나누자면 뭐 그런 블록체인 개발이 필요하고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고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완전 서비스 레이어 막 완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면 지켜봤었을 때 어쨌든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들, 뭐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들 왜냐면 커뮤니티가 이제 지향하는 그 어쨌든 그 배운 도메인이 있고 그 커뮤니티, 그 개발자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그리고 주변에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런 개발 방법론들 다 있기 때문에 강한 부분이 있고 좀 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었을 때 아, 호치민에서는 그 개발에서 이 파트 이 파트 이 파트가 맞고 한국에서는 이 파트 이 파트를 해서 R&D를 하면 가장 좋은 궁합이 되고 뭐 재무적으로도 이게 가장 베스트 조합이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의 자산의 특성을 좀 내밀하게 파악을 했어야 됐다고 보고 두 번째는 또 저는 이제 한국이랑 베트남을 계속 아직은 계속 왔다 갔다를 하고 있거든요. 팀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자칫 이제 한국 시장만 아니면 베트남 시장만 가지고 저희가 뭐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팀에는 뭐 그래서 뭐 미국 출신, 뭐 싱가포르 출신, 뭐 중국 출신 이런 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수혈을 해가면서 글로벌 동향이랑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팀 빌딩이 가장 중요한데 네트워킹은 정말 그런 특권을 좀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이제 특권인 거죠. 이제 6년 전 뭐 저보다 훨씬 더 전에 진출한 분들도 많겠지만 6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국인이나 한국 스타트업으로서의 좀 프리미엄은 거의 뭐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랄까요 그 동안에 많은 일이 저희가 또 이제 발 붙이고 있는 컨텐츠 쪽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컨텐츠가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IT를 섞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입었고 그 프리미엄을 위해서 네트워킹이 이제 한국에 비해서 좀 더 뭐 저로서 제 개인적으로서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 비해서 한두 레벨 좀 더 뭐 굳이 말하자면 높은 레벨의 그 네트워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차별을 또 있지만 반대로 이제 혜택으로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네트워킹을 해서 좋은 인력들을 소싱해서 팀빌딩에 좀 성과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직도 챌린지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해외 진출이라는 건 투자가 선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하다 말 것이냐. 오늘은 좀 잘된 사례들을 얘기했지만 그 하다가 중단한 프로젝트들도 서너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 측정 지표가 분명히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충분히 만나지 못했을 때 저희가 좀 포기를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던 좀 레슨으로 좀 공유하고 싶어서 했고요. 이건 그 베트남어로 저 베트남 한마디도 거의 못하는데 이건 감사하다 정도는 알아가지고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 뭐 사업 제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뭐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베트남 진출할 때 뭐 애로점 이런 것들은 항상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